하러 출발합니다. 장영에 가서 장영을 태우고 그러고 출발할 거예요. 우리 어디 가고 있는지 얘기 좀 해줘. 저는 지금 태국 워터밤 하러 인천 이국제공항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는 운전기사고요. 가서 열심히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인천공항 2터미널 도착. 아주 걸어. 도착. 아, 아침 비행기는 항상 힘이 들어요. 아, 벤질이 때문에 씨. 내 라운지 쿠폰 하나 썼네. 씨. 현승이 형 덕분에 라운지를 한번 오게 됐으면 처음 왔어요, 처음. 작년, 재작년 쿠폰 다 날렸는데. 왜요? 안 쓰니까. 아이고, 막. 아끼다 똥 됐다고 생각 안 해. 어? 두부다. 그래? 네. 아, 양파를 뭐? 양파 싫어해, 오빠? 응? 많이 좋아해. 뭐야? 맛있게 줘. 맛있게 드셔. 호텔이 이쁘구만. What's the night? What's the night? 밥 먹으러 가는 중. 들었죠? 밥 먹으러 가는 중이래요. 선글라스 사인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왜 다들 긴 바지요? 맛있게 드시오. 난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향이 어때? 없어요. 맛있어요? 국밥은 어때? 맛있어요. 난 내 사랑 면. 너 형 먹으면 안 되겠다. 대사 같은 걸 다 줘가지고 다 들어와. 여기서 음식 하나만 더 시킬 수 있다면 뭐 시킬 거야? 난 됐어. 난 계란. 아, 그래? 어? 맛집이었네. 해외 나오면 커피는 스타벅스지. 예, 쏜다. 오, 대통령이 쏜다. 쏜다. 오, 쏜다. 멋있는데. 마사지 받고 한 잔 하러 왔습니다. 가게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오늘 뭐 이것저것 하고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영상 찍는 걸 까먹었습니다. 수영도 하고 나가서 맥주 한잔하고 카페도 가고 그러고 들어왔어요. 내일은 워터밤이니까 일찍 자겠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신 놓고 있다가 안 찍어가지고 하나 수영부터 안 했지. 촬영을? 네. 도착! 공연장 도착. 이 카트를 타고 간대요. 바닥이 안 좋아하면 잡아야 된다. 아, 나 랭글러 유저야. 코너드 전문이라고. 대성이 형 출발. 대성이 형 뒤에 봐봐요. 출발. 출발.
친해. 누나 아쉽지만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 직업 군인도 지원을 못해 이제 누나. 지금 이상한 교관이야. 이거 쓴다 교관이야. 빨간 모자. 재건들. 누가 재건들을 한대. 누구야? 스카인 입고 뭐라고 해야 돼? 다들 장이 형 바지 찍어주기 삼매경이구만. 리허설 겁나 덥네. 리허설 이것도 얼굴 익었어. 여기 뭐냐 체감온도 46도래요. 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 공연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토밤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다 같이 한잔한다고 하는데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늘 무대에서 좀 빡세게 했더니 목이랑 무릎이랑 허리가 다시 좀 통증이 심해가지고 혼자 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장이 형은 열심히 놀고 있어요. 나름 사람들이랑 내일 아침 일찍 이제 6시에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좀 푸시고 아까 반신욕 했거든요. 무릎 아파가지고 이제 자고 내일 비행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코노미 아시잖아요. 원래 애초에 다리가 불편해. 근데 내 옆에 나보다 더 크신 분 두 분이 계셨어요. 근육맨들이.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구겨져가지고 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랑 허리랑 무릎이 다리도 못 펴고 이러니까 무릎 계속 접어져 있고 이러니까 통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갈 때는 좀 널널하게 앞에 다리 뻗을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아무튼 저는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서 습기차니까 뽀샤시 효과가 은지야 뽀샤시 효과가 됐어. 오! 안 좋아. 은지야 괜찮아? 아, 안 괜찮아. 혼자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네. 저는 어제 술을 안 먹었거든요. 누나도 먹었어? 곤촌 치킨. 저희는 여기서 먹을게요. 나도 여기서 먹을게. 자, 태국 공항에서 항상 먹는 거예요.
It's on the camera. Just 게이트로 갑시다. 한국으로 가봅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